한 손 가득 음식을 싸들고 집까지 향하는 당신. 네그 후아유. 내가 아빠 왔다. 와우, 아버님이셨네요. 아, 우리 아버님 경상도 산하의 버스 장난 아닙니다. 살아있네. 그런데 아버님 소리에 후다닥 냅다 베란다 집으로 들어가는 녀석. 그리고 이상한 소리까지 냅니다. 정말 쪽벌 사왔다. 쪽벌 아빠가 쪽벌 사왔지롱. 딸들이 불렀을 땐 나와서 반기던 녀석인데 이번엔 나오질 않네요. 아버님이 직접 녀석에게로 가봅니다. 얼굴이 맞냐? 어이구, 또 끼긴 거래요. 이거 씨 많이 했네. 잘했어. 아이고, 착해라. 왜 나와? 어떻게든 환심을 사기 위해 살갑게 구는 아버님과는 달리 끙끙대기만 할 뿐 꿈쩍 않는 구름이. 녀석이 가장 좋아한다는 최애 간식 족발로 유인해 봅니다. 구름이 한 점 먹을까? 구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냄새가 피곤한 것 같은데. 아니, 안 피곤한데? 구름아, 자. 응, 자. 빨리 와, 먹어. 이리 와. 자, 이리 와. 먹어봐. 이리 와, 여기 나 또 갈까? 여기 나 또 갈게. 먹어. 야, 아버님도 참 애쓰시네요. 아무튼 아버님의 노력이 통했는지 드디어 계집 밖을 나오는 구루비. 그런데 너와 눈이 마주친 순간 너와 눈이 아버님을 보자 얼음이 되는 구루비. 그런 녀석을 보곤 족발 먹다 말고 냅다 주방으로 숨는 아버님. 뭐죠 이 두 사람? 아니 이 둘? 꼴마 왜 숨으신 거예요? 구름이 제가 모이면 나와서 이렇게 좀 받아먹고 해서 제가 잠깐 잠시 피해주면 먹고 합니다. 아버님이 안 보여야 먹는다고요? 예. 아버님이 보이면 절대 나오는 법이 없다는 구름이. 잠시 후 아버님이 사라진 걸 확인한 후 그제야 슬슬 걸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 뭐가 그리 좋은지 꼬리까지 살랑살랑. 바로 이 맛이야.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하나만 더 줘봐. 그거. 이 녀석 진작에 나오지. 한편 숨어서 지켜보는 아버님. 다만 우리 구름인 아주 잘 먹죠. 그런데 이때 아이고, 아버님이 나타나자 놀란 토끼 마냥 냅다 튀는 녀석. 지은아, 지은아, 지은아. 구름이가 아빠라는 말을 알아들어요. 잘 놀다가도 구름아 아빠 왔다 이러면 바로 들어가요. 잽싸게 집으로 들어가요. 구름아 아빠 왔어. 아빠 왔어. 네, 아빠 소리만 들으면 저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내가 지금 아빠인 걸 알기는 알아. 그죠? 내가 지금 아빠인지는 알기는 알더라고. 아, 아버님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신 것 같은데. 아빠 소리만 들어도 몸을 숨기며 놀라는 구름이.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손에들이 왔을 때는 자기 집에서 무서워서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애들하고 또 많으니까는 점차점차 천천히 구름이랑은 조금 마음의 문을 연 것 같고, 아마 아빠하고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렇나? 그럼 산책 가자. 이리 와. 구름이의 산책 시간. 산책을 이용해 아빠가 친해지기를 시도해보려는데요. 과연 잘 될까요? 지금 놀라는 거 맞아? 겁이 진짜 많아. 멀리서 녀석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님. 등장 타이밍을 엿보고 계시는 중. 산책으로 기분이 좋아진 틈을 타 드디어 출동. 그리고 둘의 아이컨택. 봤다 어떡해.
좀 와, 똥 싸라 그랬. 뭐야, 지금 똥 싸다 도망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급했으면 볼 일을 보다 말고 저럴 수 있죠?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구름이는 아버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결국 여성을 위한 최선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그래서 매일 아침 기상 후에도 방을 나가지 못하는 아버님. 구름이의 배변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녀석의 시원한 배변 활동이 끝나면 그때서야 아버님은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요. 옷은 누구 왔네? 그 바쁜 와중 녀석 배변 패드도 치워주시는 아버님. 눈물겹습니다 정말. 이리 와, 아빠 나갈게. 2년째 계속된 아빠의 눈물겨운 짝사랑. 구름아, 그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되니? 아빠와 있을 때와는 달리 다른 가족들한테는 정말 180도 다른 모습인데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세상 이런 착한 반려견이 없을 정도로 살갑고 사랑스럽게 구는 녀석. 이런 녀석이 사춘기 딸들에겐 가족 이상으로 남다른 반려견이 되었습니다. 구름이는 애교를 불러가지고 기분이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구름이는 진짜 내 동생입니다. 구름이가 아빠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알 길 없는 딸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둘 사이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구름아. 아빠의 목소리만 들려도 몸을 숨기며 끙끙대는 녀석. 지은아, 구름아. 이런 구름이를 볼 때면 마음이 안 좋다는데요. 불쌍. 밖에 나와서 놀지도 못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니까. 아빠가 있으면 배변을 못할 정도로 얼음이 되어 있다는 구름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딸들은 아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 구름이를 자신들의 방으로 데려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집에 와서는 늘 혼자가 되어버린 아빠. 부녀지간의 갈등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구름이 때문에 아빠를 자꾸 애들이 멀리하니까 이러지 않았거든요. 구름이가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자리에 보금자리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싸우곤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막내는 울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빠 뭐 보내지 말라고. 불쌍한 아빠 보고 나가래. 아빠 보고 집 나가래 했잖아. 속상한 마음에 튀어나온 말들. 시연이도 아빠도 진심은 아니었을 텐데요. 아빠만을 거부하는 구름이.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온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부터 그 강아지가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는 첫 주인부터 상처를 받아서 유기견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특히 또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해서 특히 남자한테 학대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구름이는 2년 전 전 주인에게 버려진 학대견이었습니다. 꼭 남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건 아닐지. 그래서인지 담당 PD에게 이빨까지 드러내 보이기도 했었죠. 아빠를 피하는 이유가 성별 때문이라면, 야, 이거 어쩌죠? 진짜 답이 없는데. 응? 아버님, 설마 여기서 포기 선언? 진짜 내 문 닫아. 집안의 문들은 다 닫아가며 분주해진 가족들. 갑자기 무슨 일이죠? 구름이까지 거실로 데려다 놓은 후, 바로 그때. 수미였어.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요.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육중한 뒤태 아버님. 용숙이네, 용숙. Oh my
전. 구름아, 널 위해 준비했어. 아빠가. 우리 구름이 어리둥절? 아님 눈치챘니?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대로 만나봐야겠죠. 드디어 성사된 구름이와 용숙이 아빠, 아니 저 용숙이 이모와의 만남. 응? 예전처럼 도망은 안 가는데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나처럼? 잠깐만 이모 맞아? 잠깐만 냄새가 어디서 수컷 향이 나는데? 잠깐만. 어머, 짜이!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버님 노력은 좋았으나 누가 봐도 아버님이세요. 도전 실패. 자기 옷을 내끄려고 입어라. 아하. 하지만 이왕 시작한 도전 끝을 보겠다는 아버님. 이번엔 엄마 옷에 긴 머리 가발까지. 정말 노력 점수는 100점입니다. 아빠야, 아빠. 아, 이제 엄마 있다. 자, 이번에도 실패인가요? 구름아, 노력을 봐서라도 좀 속아줘라. 어림없는 소리. 팔뚝에 근육을 확 물어버릴까 보다. 아이고, 또 몰라했네. 여자는 끝으로 그랬어요. 남자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장까지 해봤으나 실패. 성별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구름이와 친해질 방법은 없는 건지. 야, 정말 어렵네요. 어려워.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만 왔다 하면 줄행랑. 절대 곁을 주지 않는 철벽녀 구름이. 과연 아빠와 구름이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으로 반려견의 속마음을 읽어주는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 설채현. 지금 그가 출동합니다. 아빠의 눈물겨운 짝사랑은 과연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설쌤 부탁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설채현 PD입니다. 네. 오, 이거 그동안 방송과 다르게 들어왔을 때 강아지의 소리와 모습이 안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완전 강아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나와 있네. 아, 저기 있구나. 너 진짜 이쁘게 생겼구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 소식이. 구름이 표정 보면 어떤 느낌 나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표정. 글쎄요, 어떤 느낌의 표정일까요? 급해지죠, 이제 좀. 그렇죠, 네. 신기하기보다는 아, 지금 이거 뭐야 하면서 되게 네. 좀 짜증나는 모습이 보여요. 제가 최대한 구름이 신기 안 건드리고 저희 앉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리가 너무 저희 떨어져 있잖아요. 괜찮아요? 좀 일로 와요. 야, 따님들이 사춘기라 설쌤이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름을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큰 딸이 이름이 수민. 수민이. 네. 수민이고 시연이. 네. 시연이. 자, 이번엔 구름이를 만나봐야겠죠. 제일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조금 놀다가 아버님 오셨을 때 반응을 봐야지. 나냐 아버님이냐. 구름이와 인사를 나누려는 설 전문가. 그런데 음? 철벽녀 구름이가 먼저 다가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아. 오? 설쌤도 남자란다 구름아.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잠시 후 현관문 소리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는 구름이. 설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 같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름이가 저보다 아빠를 더 무서워하는 것 같네. 끈하네요. 제가 구름이 한 번만. 아,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심한데?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 설쌤이 왔습니다. 직접 확인한 구름이의 문제, 어서 그 원인을 알아볼까요? 구름아!
모녀와 있을 땐 세상 착하고 문제없는 반려견 구름이. 하지만 현관 소리만 들어도 아빠인 줄 귀신같이 알고 불이 났게 도망갔는데요. 엄마 위에 있다가도 그러는구나. 네, 이제 식구가 다 있으니까 이제 제가 들어올 차례니까. 하하, 정말 왜 이러는 거죠? 이건 뭔가, 근데 아버님 보니까 아유 뭔가 이거 학대를 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나올까? 안 때리세요. 네, 이런 생각. 암요 암요, 우리 아버님이 이래봐도 순정파. 2년째 구름이를 짝사랑 중이십니다. 최애 간식으로 유혹해도 녀석이 나오지 않자 결국 주방으로 몸을 숨겨봤던 아버님. 그제야 구름이는 거실로 나와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는데요. 유일하게 제가 족발을 좋아해서 족발 먹을 때 되면 저렇게 조금 급식이 나옵니다. 나오고 제가 밖에 있도록 족발을 놓으면 저렇게 나와서 먹고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아빠가 또다시 나타나면 또 냅다 주랭랑 치며 숨는 녀석. 그리고는 알 수 없는 소리까지 내곤 했습니다. 저거 저렇게 낑낑거리는 거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아 정말 싫어. 뭐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저런 피치가 높은 소리들은 부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아버님 목소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높은 소리는 나한테 와달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낮은 소리들은 나한테서 멀어지라는 소리예요. 떨어져. 나한테서 떨어져. 그래서 보통 으응 하는 소리들은 나한테 오지 마, 저리 가 이런 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아지들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목소리 톤 자체가 여자분들은 좀 높고 남자분들은 낮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높은 소리는 계속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이런 소리가 들리고 남자들이 얘기할 땐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볼까요? 높은 음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낮은 음은 경고의 소리. 반려견을 부를 땐 높은 음으로 부르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잠깐! 아버님은 혹시 구름이가 남자여서 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우리 제작진 대부분이 남자였는데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담당 PD한테는 철벽. 구름아! 그런데 우리 조연출에게는 처음엔 화들짝 놀라서 피하는가 싶더니 천천히 다가가자 간식까지 받아먹는 것. 그런데 또 다른 남자 스태프한테는 아예 녀석이 먼저 다가와 간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틀째 제대로 됐어? 야, 2년 동안 해도 안 되는데. 차이가 뭘 것 같으세요? 다가가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준다? 네, 우선은 되게 첫 번째 잘 찾으셨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세. 아, 자세. 네. 이게 이거는 강아지들한테 친한 사람 빼고 되게 공격적인 자세예요. 앞으로 무게가 쏠린 자세는 개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저희 PD님이랑 아버님은 이렇게 하셨고요. 네네. 다른 구름이가 다가오는 상황은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상황 아니면 상체는 꼿꼿이 서 있는데 앉아 있는 상황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죠. 이제 잘 아시겠죠? 이때 문득 스치는 장면. 구름아, 널 위해 준비했어. 아빠가. 아버님, 성별이 아닌 말소리와 자세가 문제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구름이가 집에 있을 때 다가갔던 것 역시 안 좋은 행동이었다는데요. 구름이가 저 집 안에 있을 때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저 공간은 우리 수민이나 시연이한테 자기 방과 같아요. 수민이랑 시연이 엄마 아빠가 노크도 안 하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 있으세요? 조금씩. 그쵸? 그럴 때 좀 느낌이 어때요?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그냥 다 알려버린 느낌? 그쵸.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젠 사람 마음도 읽는 설생.
그 조언대로 자녀 또는 반려견이 각자의 공간에 있을 땐 되도록 방해 않고 그대로 둘 것. 아셨죠? 저렇게 소심한 아이들한테 저런 공간이 있다라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공간이 자꾸 침범을 당하면 이제 저 공간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있을 수 없고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문제 행동이 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실제 구름이는 주로 녀석의 공간이었던 베란다에서조차 배변 활동을 편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빠가 완전히 안 보여야만 그제야 참고 참았던 배변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똥을 좀 잘 가렸어요? 잘 가리다가 한 번씩 저 화장실 앞에 우리가 수건이나 발판 있으면 거기도 한 번씩 실수할 수도 지금도 한 번씩 실수를 해요. 혼내신 기억은?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허허, 아버님, 이거 전 국민이 다 보는 세나기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아니, 그 짜증은 낸 적이지, 내가. 20kg 짜리 아니야. 그렇죠. 그런 적은 있죠. 아,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버님이 이게 실수를 하면 좀 짜증을 내셨던 거지. 아,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 요소 될 수 있어요. 제가 뭔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항상 혼난다거나 무섭다라고 생각할 요소들이 있었을 것 같고 첫 만남부터 좋지 않았다는 아빠와 구름이. 그때 아빠가 처음에 왔을 때 좀 강아지가 너무 좀 볼품없고 이렇게 목욕탕에 바로 데려가서 씻겼어요. 그게 좀 처음에 좀 강아지 좀 지금도 구름이가 좀 씻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절쯤에는 이제 몰골이 말이 안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화분 뒤로 숨어버리더라고. 공간 좀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제 강제로 내가 뺐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도 물었는데 물어서 장갑을 깨가지고 제가 데리고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설쌤이 할 말이 있어 보이죠. 구름이가 아무래도 유기견 보호소에서 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딱 와서 그때는 가족도 아니었고 한데 저는 조금 더러웠어도 이 적응 기간을 좀 줬었어야 돼요. 아버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유기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친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정말 차근차근히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강압적인 첫 목욕이라거나 아버님 입장에서 억지로 다가가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름이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되게 무섭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2년 동안 아버님의 그런 잘못된 방법 때문에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생각하는 행동과 주위에서 가족분들이 보는 행동이 조금 다를 거예요. 네. 어때요? 갑자기 아빠에 대한 생각은 왜 묻죠? 저는 세 딸이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아하. 네? 아버님만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수민이는 아빠가 어떨 때 좀 짜증나요? 그냥 장난으로 툭툭 칠 때. 그죠? 장난기 많으실 것 같아요. 장난기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딱 봐도. 시연이. 저 장난이 너무 심할 때. 그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면. 그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하면. 좀 아빠. 뭘 보고 웃으시는 거죠? 아빠가 그렇게 못된 거야. 네, 그럴 것 같았어. 특히 시연이가 느끼는 아빠에 대한 감정과 구름이가 느끼는 아빠에 대한 감정이 조금 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질 때 가끔 참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예, 그럴 때 구름이도 아까 이제 좀 참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싫다고 표현하는데도 계속 오고 그러면 더 멀어지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 표정 보셨죠? 장난은 그만. 그리고 두 딸들 역시 문제가 있었는데요. 구름이가 안쓰러워 방에 데려와 함께 지내왔던 건 오히려 아빠와 구름이 사이를 갈라놓을 뿐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시연 입장에서는 이제 구름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우선은 자기는 우선 아빠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자기가 이렇게 딱 봤더니 오히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빠를 조금 밀어낸다 싶으면 자기도 거기에 더 동참을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분위기 이거 다 타요. 강아지들 분위기 다 알아요. 그래서 이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다른 가족분들이 만약에 아버님한테 이렇게 조금 배척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얘도 아버님이랑 더 안 친해지고 계속 밀어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싫어해서 억지로 다가가면 안 되긴 하지만 이러다가 보면은 계속 아빠랑은 안 친해질 수 있고 지금 오히려 구름이 때문에 아버님은 시연이랑 좀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런 걸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게 조금 서운하다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러다 문제가 생겨요. 자, 가족 모두 이제 아셨죠? 그리고 그동안 꺼내지 못해왔던 아빠의 이야기. 애들이 당연히 오면 구름이는 다 아빠를 싫어하고 이제 다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뭐 뜻밖의 좀 이런 전혀 그런 상황은 없고 오히려 혼자 외롭게 쓸쓸히 팀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외롭죠. 아무래도 서럽거나 그래서 많이 서럽죠. 또 특히 작은 딸이 약간 내성적인 부분을 제가 못 치워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좀 성격도 활발해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오히려 막내가 더 나를 이렇게 밀어내고 강아지만 챙기는 모습이 사실 좀 이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아빠 마음 들어보니까? 아빠가 서러운지는 몰랐어요. 그죠? 이게 원래 이제 선생님도 몰랐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아, 그때 아빠 좀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거칠고 서툰 표현 때문에 아버님의 진짜 마음이 전해지지 못해왔을 뿐 세상 둘도 없는 가족과 구름이 바라기였다는 걸 그 진심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아버님의 마음이 뭔지는 알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기다리면서 구름이가 먼저 오도록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세 같은 거를 좀 올바르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시작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가가면 멀어지는 아빠와 구름이의 사이. 너무 많이 만지거나 스킨십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설 전문가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둘의 관계. 과연 해피엔딩 할 수 있을까요? 되게 계속 봤어요. 아버님의 행동을 봤는데 이게 강아지 키울 때랑 똑같은데 칭찬 별로 안 하시죠? 수민 씨 어때요? 별로 안 하는 거. 아이고 이뻐라. 이런 가식적인 거 말고. 하하, 처음이라 어색하시죠? 계속하면 됩니다. 아버님이 수민이나 시연이한테 조금 더 그렇게 칭찬할 것들을 찾아주시고 예. 좀 부드럽게 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운 아빠 되기 첫 번째 조건. 수민이랑 시연이가 싫어한다는 거를 딱 지금 들으시고 그걸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몇 개씩 한번 정해볼게요. 예. 수민이는 아빠가 뭘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툭툭 치는 거랑 네. 약점을 그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점을 계속 건드리신다고 칭찬할 걸 찾아야 되는데 툭툭은 어떻게 치세요? 그냥 툭툭 친다기보다도 그냥 야. 아유 아버님 너무 터프하신데요? 야 어휴 저희 주먹으로 벙 소리가 나는데 이 벌써 걱정되지만 우리 아버님 잘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툭툭 치는 거 대신에 그러면은 수민님이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부드럽게 네 불러주거나 또 뭐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진짜 잘해주시면 그 두 개만 지키시면 되는데 그 두 개를 못 지키고 계시고 다음은 둘째 시연이. 저는 툭툭 치는 거랑 외모에 관한 걸로. 그렇죠. 예쁘게 생겼네. 오히려 아버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 더 싫어하는 거. 그냥 사실 외모에 대한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우리 따님들 부탁만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님이 좀. 뭐 집에 들어왔을 때 많이 반겨주고. 뭐 아빠 진짜 잘 다녀왔습니까? 진심을 이게. 사소한 걸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지금까지 지금 촬영하면서 가장 진심 어린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수민이랑 시연이가 먼저 아버님이랑 친한 모습을 보이고 구름이가 오 이건 뭐야?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제일 좋아하던 사람들이 밀어내던 사람을 같이 친하게 지내면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구름이는? 저 같으면 아씨
나만 소외됐나? 아, 오히려 그런. 아, 네. 아, 나도 좀 가서 끼고 싶은데라고 하면서 자기가 조금 더 용기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들에게 부드러운 아빠가 됐다면 이번엔 부드러운 보호자로 거듭날 시간. 이게 뭐랑 똑같았냐면 연애랑 싫어하는 강아지랑 친해지는 건 연애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지 말란 말이 나왔을 땐 안 하고 꼬드겨야 돼요. 나한테 먼저 다가올게. 자, 그거 잘하는데? 갑분싸. 실제로 뭐 별거 아니지만 네. 제가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어떻게 만지셨는지 한번 저를 제가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변태. 갑분싸. 이렇게만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네네. 피부 좋으신데. 가야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이 느낌 그대로 구름이에게 다가가 볼까요? 저 공간이 좋기는 한데. 네. 저 공간에 너무 갇혀 있어도 우리가 만날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연이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 공간에 있어도 아빠는 간식 주는 거 이외에는 처음에는 아예 이제 이름도 안 부를 거예요. 부드러운 보호자의 첫 번째 조건, 무관심. 아니, 오늘은 그냥 여기 앉아. 먼저 교육을 위해 엄마가 구름이를 거실로 데려오는데요. 구름이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고개를 돌리는 아버님. 자, 창문 한 번만 닫아주세요.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니 식탁 아래로 몸을 숨기는데요. 오케이, 이제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구름이가 숨지 못하도록 따라가는 설 전문가. 잘 피한다 너. 가자, 구름아. 계속 도네. 드디어 구름이 입장. 안아주지 마세요, 지금은. 안아주지 마.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지금 짧은 시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 저렇게 아버님을 남보다 싫어하는 구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친해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망갈 공간을 좀 막고 보호자분이 우리 구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차근차근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세 분 좀 딱 붙어 계셔보세요. 네, 수민이랑 어머님이랑. 내려와. 수민아. 가족끼리 친한 모습을 보여 구름이의 관심을 유도하는데요. 그 다음은 아빠 차례. 그냥 그 옆에 시연이 옆에 한번 앉아보실게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은 둘째 시연이. 구름이가 걱정된 거겠죠? 시연이도 좀 힘들어도 좀 웃으면서 해줘야 돼요. 힘내. 아빠 노력하고 있는데. 시연이 화이팅! 아무런 터치 없이 구름이에게서 멀어지는 아빠. 네, 조금 한번 이게 괜찮은 거라는 걸 느껴보게 할게요. 아무도 구름이 괴롭히지 않고 뭐 만지지도 않고 우선은 같이 있는 게 좋아져야지만 좀 친해질 수 있으니까. 한 공간에 있는 것도 하나의 교육. 피디님 저기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넓은 거실을 중심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퇴로를 막아두는 건데요. 침착하게 구름이의 반응을 살피는 설 전문가. 다시 한번 구름이의 옆으로 아빠를 이동시킵니다. 네, 그냥 거기 앉아 계셔보세요. 어이구. 하지만 아빠를 피해 또 도망가는 녀석. 이런 반응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육은 인내심. 아, 구름아, 협조 좀 해줘, 응? 아버님 한번 일어나셔서 소파 제일 끝에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아버님, 한 10cm만 옆으로 한번. 구름이와 적당한 거리를 찾기 위한 과정. 단, 경계심이 많은 녀석의 반응을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니. 피할 때는 잠깐 스톱. 기다렸다 이동합니다.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구름이. 딱 여기,
이 거리예요. 이 거리에서 더 이상 이제 가까이 가면 안 될 거예요. 계속 구름이를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만 안 보시면 돼요. 대견한 구름이를 칭찬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죠? 지금 구름이가 아버님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좀 보고 있거든요. 옆에 있는 아빠에게 눈길 한번 주면 간식 보상. 그러니까 그동안에 줬던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뇌물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야, 예. 뭘 잘한 행동이 아닌데 그냥 줬어요.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라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지금 부족했거든요. 이젠 너가 싫어하는 거를 조금 해서 참으면 상을 줄 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너무 어셨어요. 괜찮아요. 이 아버님이 얼어 계시면 얘도 얼 수 있어요. 잠깐 마주쳐도 네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제 주실 때 한 번만 만지고 만지면서 옳지라고 얘기하고 하나 주실 거예요. 만지고 옳지 간식 이렇게 세 개로 나가면 돼요. 도망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성공인데 터치까지 한다뇨. 이런 데서 또 받지 않으려면 당장 손 거두시는 게 나을 텐데요. 3, 2, 1. 응? 옳지. 옳지. 네, 좋습니다. 이럴 수가. 괜찮네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오셔도 되죠. 오. 네, 지금처럼. 옳지. 네. 어, 이거 왠지 이거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아버님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옳지. 아유, 착해. 수민이랑 시연이 이쪽에 한번 앉아볼게요. 퇴로를 더 열어줬을 때 반응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구름이가 다시 도망갈 텐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편안하게, 아시죠? 천천히, 좀 쳐다, 그렇죠. 이번에 천천히 한번 옆으로 와보실게요. 저게 잘하신다던 그 연애 기술인가요? 오, 좋아, 오, 좋아. 이거 먹고, 오, 좋아. 아우, 아버님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옳지. 어느새 가까워진 거리. 구름이에게 다가가기 성공. 그래서 이거를 아버님이 들어오셨을 때 같은 공간에 있는 시간을 차근차근히 늘려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단, 구름이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또 여유 있게 다가가 주세요.